이번 국조특위 여당 간사를 맡으면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공직생활 시작할 때와 똑같이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.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제가 정의 추가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, 특명을 받고 일하는 것 같다,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. 특명 줄 사람도 없고 특명을 받아 일할 이완형이도 아닙니다. 정의를 선포합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밖에 위안을 봐서 오시라고 해라. 시간 높은데 뭐 또 오세요. 전화 통화 보고 있습니다. 예? 특명 줄 사람도 없고 특명을 받아 일할 이완형이다 아닙니다.